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서 7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418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지방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장 9절 시작.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이 제물, 젖 먹는 어린 양,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에는 반드시 희생을 하나님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은 꼭 이루기를 원하고 내 생명보다 귀하게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맨 입으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자세가 그렇게 되어지는 않죠.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꼭 이루기 원해서 하나님 앞에 내 생명과 같은 이러한 것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희생의 번제를 드릴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역사는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전심을 다하는 그러한 참으로 제물이 있을 때 희생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참으로 전도할 때 수요일 오후 2시에 우리 교우들이 모여서 뜨겁지만 전도하죠. 그리고 올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번에는 경찰차가 4번이나 왔다 갔어요. 참으로 와가지고 뭐 오늘도 까만 차가 와서 어느 사람 내리는데 가슴이 나도 모르게 덜컹하더라고요. 아유 아버지 이거 덜컹해지 말아야 되는데 앞으로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데 근데 그날 그 다음 주에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한 주가 쉬자고 말을 해야 됩니까? 밀어붙여야 됩니까? 이게 지도자의 어려움인 것이죠. 결정해야 되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지도자는 결정하는 것이 가장 큰 책임이죠.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참으로 전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번 쉬자. 마귀는 늘 한 번 쉬자. 마귀는 늘 내일 해라. 한 번 쉬면은 마음이 참 무뎌지고 그 다음 주도 또 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금주에 이렇게 집회하면서 다음 주는 어떻게 할까? 마음이 어느 강사님을 모셔야 되는가? 막 마음이 부담스럽지만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늘 책임지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간은 경찰이 한 번도 안 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또 마귀가 이제 역사하는 그런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승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만 하면 애꿎은 소리를 듣고 또 두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감사로 승리할 때 하나님 우리를 키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전도할 때 때로는 금식하죠. 영혼을 위해서 금식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때로는 헌금을 올리면서 그분의 축복을 위해서 또 희생하죠. 그리고 때로는 철야 기도하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희생의 제물을 받으시고 그 희생의 믿음을 보시고 특별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벤에셀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첫째로 숙적 블레셋군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하고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하는 영적인 그런 블레셋과 같은 그런 세력이 있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도움의 돌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참으로 영적인 그러한 세력 가운데도 우리는 승리하고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에그론과 가드까지 잃었던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고 확장하게 되어졌습니다. 과거에 이가복과 같은 너무나 놀라운 아픔이 있었지만 그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기도의 응답이 올라갔을 때 그 모든 헌신의 그러한 것들이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노래를 주시고 에그론과 가드까지 오히려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고 확장하게 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수목금 그러한 끝주간 집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한 그러한 회개를 드리고 희생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질 때 여러분의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잃어버리고 과거의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무엇인가 잃어버렸던 것이 있으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나의 믿음의 자녀들이 과거의 믿음을 회복하고 또 나에게 주셨던 과거의 은사를 회복하고 무엇인가 잃어버렸던 인간관계를 회복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사무엘이 살아날 동안 평화의 시대가 유지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사무엘은 의인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무엘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무엘 한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 평화가 유지되어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도 찾으시는 사람이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하고 사명에 올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참으로 충성되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참으로 다른 많은 사람을 세워주시고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참으로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 의인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경건의 훈련을 계속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훈련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유익하다고 했어요. 육체의 훈련은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고 근육을 키우고 하면 육체는 건강하죠. 그러나 이 땅을 사는 날 동안만 유익합니다. 우리가 관에 들어갈 때, 이 땅을 떠날 때 아무 유익을 줄 수가 없는 것이 육체의 그러한 유익입니다. 육체의 훈련이고 그러나 경건의 훈련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내세까지 경건의 훈련은 유익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간에 참으로 들어가서 이 땅을 떠나도 그 이유까지라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경건의 훈련이에요. 경건의 훈련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경건의 훈련이죠.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시는 것이 경건의 훈련이고 또 선한 일을 하시고 전도하시고 봉사하시는 것이 훈련입니다. 그런데 훈련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훈련은 계속 반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훈련이라는 것은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논산 훈련소에 가는 그런 청년들 너무 즐거워합니까? 다 안 가려고 그러지. 안 가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사고를 내서라도 훈련소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것과 같이 훈련은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재미가 없고 괴로운 것이죠. 경건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의 훈련도, 기도의 훈련도, 찬양의 훈련도, 여러분이 혼자 스스로 성경을 읽는 훈련도, 성경을 쓰는 훈련도, 또 전도하는 그런 훈련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할 때, 그 훈련을 계속할 때, 하나님이 쓰실 때,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너무나 즐겁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 공부에 참으로 시험 보는 날이 올 때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 있는 그러한 학생들은 시험 이후에 너무나 기쁩니다. 때로는 장학금도 탑니다. 또 미래가 열립니다. 이와 같이 경건의 삶도 똑같습니다. 지루한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왜 저렇게 재미없게 인생을 사나 그렇게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지 가지고 이렇게 참으로 전도했지만 우리 교우들 중에 시간이 있으신 분은 우리에게 주고도 서랍에 많이 모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다니면서 편지 안에 넣으시면 돼요.
또 경건의 훈련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훈련인 것입니다. 그러한 훈련은 이 땅에서뿐이 아니라 내세까지 가지고 가는데 이것은 한 달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두 달 해야 되고 1년 해야 되고 10년 해야 되고 50년 해야 되고 계속 해야 되는 이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70 넘고 80 넘어서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어두워져도 그런 경건의 훈련이 내 속에 가득 쌓여있기 때문에 찬양을 해도 암기에서 나오고 성경도 내 속에 있어서 나옵니다. 그럼 노후가 너무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혼자 이 땅을 떠나도 영적으로 너무너무 평안한 것입니다. 주변에서 내 마지막에 죽음을 지켜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이 땅을 떠날 때 마귀의 그런 세력도 이기고 천국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참으로 받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땅을 임종하시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은요, 평시에 이 땅을 사시면서 주의 일에 헌신하신 그런 분들 임종하신 후에는요, 하늘 문이 열려 있어요. 충분한 은혜가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어느 그 장례를 함께 진리했던 그 원장님 보시다가 평생을 주의 일에 헌신했던 분들은 그렇게 하늘 문이 열린대요. 마지막 하실 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살아갈 것이 아니라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해서 참으로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배하는 훈련, 무더위 속에 이렇게 함께 집회에 참석하시고 은혜를 나누는 이러한 경건의 훈련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러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단비가 쏟아지고 은혜의 희년이 오게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3일 선지자를 통한 그런 희생의 단을 올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적군을 물리쳐 주시고 또 잃었던 영토까지 회복하게 하시고 또 그 귀한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 평화의 시대를 오게 하셨고 놀라운 그런 신령한 영적인 담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본의 이 집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 또 부르짖을 때 신령한 담비로 은혜의 담비로 치유의 담비로 응답의 담비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이 전국을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실로 에벤에셀의 은총 속에 하나님의 희년의 기쁨과 민족의 날, 형통의 날이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도움의 에벤에셀이십니다. 그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기의 백성에게 영원히 함께하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연출되었던 이가봇의 비극도 종식되어지고 떠나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을 찾아주셨습니다. 여러분 표현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내면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사역 속에 과거 같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없다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으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잃어버렸던 그러한 영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연속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전쟁의 비극을 결단코 다시는 겪지 마라 하는데 그 길은 이스라엘의 에벤에셀의 동기가 된 민족적인 거라는 회개운동이 우리의 가슴 속에 또 우리 자신의 우리의 맥박 속에 참으로 뛰고 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부터 이 신실한 기도의 운동을 일으킵시다.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에벤에셀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원수를 막아주시고 나가라를 지켜주시며 그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이 놀라우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우리의 은총이 되어주시고 온 인류와 여러분의 사역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믿음의 아름다운 증거자가 되어지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시는 신실한 그러한 믿음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진정한 회개운동이 우리 행복한 영광께 번져나가게 하시고 이 진정한 회개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러한 소낙비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 잃어버렸던 것도 회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를 쏟아부어 달라고 우리 자신에게 교회에 쏟아부어 달라고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여 삼창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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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무엇이라 감사하며 고백할지요. 어리석고 부족한 저들을 늘 사랑하여 주셔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잃어버린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파하며 참으로 괴로워하며 하나님이여 눈물 짓던 지난해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가봇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의 그 아픔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미스바라 모이게 하시며 아버지의 철저한 회개 운동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회복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진정한 희생을 드리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보랍니다. 희년의 은혜로 나아가신 것 같이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회의 20번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늘의 아버지 주와 때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신중숙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보랍니다. 하나님의 생명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버릴 바를 버리게 하시고 취할 바를 취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만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보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아버지 하나님의 홍심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인식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예배하며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줄 수만 있도록 거룩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보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주게 하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주게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보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심령이 되어주게 하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성으로 지어진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보랍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분별하여 영원히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이 변하게 하시고 생각이 변하게 하시고 행동이 변화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아버지 중심이 되어주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중심이 되어주게 하시고 헛된 날과 헛된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버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경건의 아름다운 아버지 순간을 가져서 기도의 거장이 되어주게 하시고 찬양의 거장이 되어주게 하시고 말씀의 거장이 되어주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어진 아버지 자랑들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개발하고 아버지 가꾸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전문가가 다 되어주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축복하시고 쓰실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보랍니다. 기도의 불을 주시옵시고 찬양의 불을 주시며 응답의 불을 주시옵시고 지혜의 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령한 믿음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만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780장 드리겠습니다. 신마제고 예수님의 도심을 들여서
기도가 뭔지 주님과 통하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 나는 이 기도의 제목이 꼭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의 제목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별내산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전기세, 뭐 자동차 보험료 막 생각하니까 나갈 게 막 그냥 막 모아보니까 몇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혼자 있으니까 뭐 오는 사람도 없고 헌금할 사람도 없고 마음이 좀 이렇게 약해지더라고요. 근데 내가 어느 날 생각하기를 아니 천만 원만 있으면 해결되네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 구급기대 오시는 옥나대왕 사모님이 오셨는데 이상하게 저기 100만 원을 헌금하고 싶어서 100만 원을 하려고 하니 천만 원을 해라 천만 원을 해라 그래갖고 그분이 천만 원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교회 재정이나 이런 게 조금만 더하기 빼기 하면 조금 그렇잖아.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마음을 어떻게 1억이면 간단한데 1억만 들어오면 아주 쉬운데 10억만 들어오면 너무 쉬운데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쉽죠. 네.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은 이렇게 자꾸 뻥을 치는 거예요. 네. 김치국을 마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맨날 그냥 하나님을 못 믿어가지고 그냥 쪼그라진 소리 안 되는 소리 어디서 떨이나 삭든 소리 그만은 안 돼. 하나님의 지금은. 물론 우리가 검소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중요해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귀한 곳에 쓰는 것은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맨날 남의 버린 거나 가지고 오고 떨이나 가지고 하나님 가슴 아파하셔요.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부자신데 그렇죠? 네. 네. 그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100%를 가져야 돼 믿음도. 아, 네. 그런데 100%를 갖고 주시려고 그러면 하나님 주시기 전에 자꾸 드릴 마음을 주셔요. 주시기 전에는 희한하게 드릴 마음을 주셔요. 그리고 무엇인가 응답 주시기 전에 기도할 마음을 자꾸 주셔요. 기도할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더운데도 9월 되면 금식해야지 막 이렇게 준비할 마음을 주셔요.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이번에 집회 때 물론 나는 담임 목사지만 얼마나 헌금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집회하고 은혜 받으면 이 액수가 커지는 거예요. 자꾸 액수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이 뭘 주시려고 일어나.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온전한 헌신을 드릴 때 하나님 치료하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아베 우리 친정어머니는 기도원 가서 은혜 받으면 뭐 마이크 해야 되겠다 뭐 그냥 300만 원 작정하고 오면 꼭 믿음 없는 자녀하고 이러네요. 회식이 싫으니까. 그래서 그만한 재산 다 날라갔어. 믿음 없는 자녀하고 의논해가지고 하기 싫으니까 이제 그런 방법을 쓰는 거죠. 아브라함은 의논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의 그런 축복과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기회 받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일은 이제 천보산 원목이셨던 목사님이 오십니다. 내일은 집회가 또 재미있는 집회일 거예요. 그 목사님은 아주 유머도 많으시고 집회를 아주 재미있게 능력 있게 이끌어 가십니다. 믿지 않는 분도 모시고 오면 아마 은혜 받으시고 또 귀한 예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내일도 동참해 주신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495장 들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축도로 오늘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많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내재의 교통 이로 충만하시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 심령에 이제부터 영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여기 떠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